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의 제20대 국회가 오는 30일 문을 엽니다. 상당한 전국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인천 계양구 당선인을 초청해 상생과 민생, 제20대 국회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는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의정활동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20대 국회는 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경제죠. 이 문제에 대한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와 토대를 쌓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소야대 3당 체제 국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개념은? 네, 이제 뭐 오히려 여소야대가 된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가 국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국회가 청와대의 통제를 받는 그런 통법부가 아니라 삼권분립이 제대로 운영되는 체제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소야대 국회를 인위적으로 여대 야수로 바꾸려는 정계개편 시도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보여지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잘 끌어가려면 정말 타협과 조정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으시고 관련해서 지금 전국을 돌며 여론을 듣고 계시죠? 예. 지금 현지에서 보는 듣는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지금 보십니까? 예,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 당선시켜주면 당대표 나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녹색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수도권조차도 이제 이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대표 어떤 특정 개인의 사당이 아니라 누구든지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공당이다. 송영길도 당대표가 될 수 있으니 특정 대표의 호불호에 따라 당을 탈당한 일은 옳지 않다. 이런 점을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13개 의석 중에 7개 의석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예,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거기에 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가 최근 님을 위한 행진고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여야 3당 정치권에서 요구가 높았는데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 관련해서 호남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상한 국민인 것 같아요. 호남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여야 3당의 합의와 공감대를 무시하고 특히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와 약속한 사안을 보훈처장이 항명에 가까운 걸로 거부한 건데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양반은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 이렇게 항명을 하는 것은 즉각 해임시켜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론 분열을 이유로 이거를 안 한다는데 12년 동안 다 재창해왔던 거를 자신들이 못하게 함으로써 국론 분열이 발생했고 그렇게 국론 분열을 따진 분들이 괜히 국정교과서는 추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오히려 국론 분열의 주 책임자인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출신이시고요. 관련해서 호남 정치의 복원이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호남 정치력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는 아시다시피 전남 고흥 출신이고 우리 광주에서 네, 이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북성중학교 대동고를 나왔는데 제가 85년도에 인천에 가서 지금 30년이 넘게 인천이 제2의 정치적 고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과 우리 호남이 유사해요, 지금. 우리 인천 정치 복원 문제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이나 호남이나 중앙에 자주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앙의 유력 정치인의 대리인 비서 측근의 정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호남이든 인천이든 이 지역의 자주적 토대를 가지고 중앙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구 같은 데도 김부겸, 유승민, 뭐 부산에도 이게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호남의 진정한 전국적 리더십을 키워내고 우리 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누구 중앙정치의 대리인이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호남의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국정에 반영시키기보다는 자기가 모시는 보스나 계보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게 굴절돼요, 굴절돼. 이번 총선 평가도 너무나 명백한 광주에서는 알 수 있는 총선 평가를 중앙에 가면은 뭔가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뒤틀려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이나 호남 대중들이 볼 때 아,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해도 저렇게 해석을 우리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당혹감이 있으니까 그게 그 갭을 좁히지 못하면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이번 이 호남 민심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을 그래도 제가 상대적으로 가감 없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16대, 17대, 18대 이어 개인적으로 이제는 네 번째 사선 의원이 되시죠. 예, 예. 시장을 지냈던 인천 계양구에서 당선되셨습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아주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번 결과를 보고 모든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광주, 호남 우리 민들도 같이 놀랐을 거라고 보는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권이나 이 새누리당이 너무 오만하고 무능했던 것이 역시 국민에게서 심판이 됐구나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것은 야당이 저 무능한 정부 여당을 심판하고 싶은데 분열돼가지고 정말 유권자들에게 정말 투표할 만한 동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저희 잘못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께서 교차 투표라는 형태로 정말 한쪽에 표를 몰아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한 측면보다는 우리를 통해 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것이고 또 정당 투표를 통해서는 국민의당을 또 일당으로 찍어줌으로써 저희들에게 큰 회초리를 때렸다고 봅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뭐 심한 어떤 이 채찍을 때린 건데 이 아픔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면 저희에게 또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영광이었습니다만 당으로서는 호남에서 패배한 것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총선 이후에는 쭉 이제 총선에 대한 평가와 이 비대위 체제에서 어떻게 전당대회를 할 거냐가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일관된 입장이 김종인 대표가 잘했으니까 추대하자, 못했으니까 바꾸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비상 상황이 끝났으니 총선이 끝났고 일당이 됐으니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관찰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절충을 해서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1호 법안은 지금 뭘로 지금 준비를 우리 당 차원에서는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인 법안과 정책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난 워크숍 때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딱 손에 잡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이걸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실 그 변제를 하는 채무자 보통 우리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높은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예상과 달리 돈을 제때 다 변제했어요. 그럼 일부 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쌓으려고 높은 이자로 빌려줬는데 예상과 달리 성실하게 다 변제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반이라도 돌려달라. 이 관련된 법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잡히게 뭔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국회에 아무래도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으신지 혹시 그 이유가 있으면. 원래 저는 뭐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당이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만 원래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재경이죠. 재경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연대 상대를 졸업하고 쭉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철강, 조선, 석유화학 다 지금 막 구조조정으로 제2의 IMF가 예견될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거시적으로 뚫어내려면 저는 재경위나 산자위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정권교체에 대한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0대 국회에서부터 한 1년 반 기간 동안에 20대 국회 운영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보여주고 말만 하고 매듭을 짓지 못하는 정당이 아니라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모습을 보여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쌓아가고 동시에 대선 그 후보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해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탄생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과의 야권 연대를 통해 최종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을 이제 10년 이 보수 정당에 맡겨놨더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으니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는 게 공감되는데 우리 야권이 얼마나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빠뜨렸거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네, 80년 5월이 돌아왔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그 가사를 다시 보면 참 저희에게 돌이켜볼 말이 많은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인데요. 저도 제 친구 전영진 군이 대동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 계엄군 총탄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대동고 가서 그 참배를 하고 왔는데 좀 그런 자세로 내 개인과 내 계파의 그런 이익이 아니라 내 정당만의 이익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사랑과 이 국민 서민들을 위해서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정말 충성하는 정치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좀 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는 단순한 한 지역이 아니라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심장과 영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광주 지역이 아니라 5월 광주 정신을 민주주의와 우리 애국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한반도 평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광주의 정신이 계승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에는 당선인을 초청해 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